경기문화재단이 사실은 이 보산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경기 북부의 전략적 거점이라고 보는 그 면이 더 클 거예요. 가깝게는 동두천 그 보산동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동두천 두드림 뮤직센터,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인디시티, 더 크게는 동두천 음악문화 도시를 꿈꾸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동두천 보산동 보산 역사 교각에 그려진 커다란 그래피티 아트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이 그래피티 아트가 추가로 더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철도청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경기문화재단 최기영 책임 학예 연구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편하게 학예사님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학예사님, 지금 그래피티 아트도 굉장히 유명한 네. 그 해외 작가들이 들어와서 그린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또 유명한 작가들이 들어와서 그리게 되나요? 네, 저희가 그 그래피티 아트라는 장르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한 건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동두천 보산동이 그러한 그래피티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8개국 31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좀 작가 수는 적더라도 가장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을 모셔올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볼 수 없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대형 작품을 남기는 게 저희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작가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들 저희가 4명 정도로 인선을 했고 그 작가들이 동두천 보산 역사 앞에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작가들일까요? 우선 이게 그래피티 아트라는 장르가 힙합 문화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랭킹을 정할 때도 있고 혹은 그 팬층들이 투표를 통해서 랭킹을 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항상 해마다 월드와이드 그래피티라는 홈페이지에서 이 추첨을 하게 되는데 한 5년 정도 계속 1위를 유지했던 작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올라오는 작가도 있는데 그런 랭킹 안에 있는 1위, 2위, 3위, 4위 저희가 작가들을 섭외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한 면을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해요. 빨간색 테두리네. 네, 테두리네. 네. 네, 저 크기가 120m에 9.5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12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파노라마 작업이 되는 거고 120m, 우리 보통 학교 운동장 100m 달리기 하는데 그보다 더 길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작업에 대한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보산동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지만 이곳은 어쨌든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와는 틀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하면은 한국의 결합이 돼서 문화적으로 이제 결합되는 면이 있다면 사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문화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사람들을 상징성으로 인물로 좀 나타내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컨셉이었고 그 첫 번째 작가로 보는 게 오베이 그란트라는 셰퍼드 페어리.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네, 그래서 오바마 포스터로도 유명한데 사실 이 작가가 더 좀 상징성 있는 거는 평화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작업 자체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위더 피플이라고 해서 우리는 누구나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는 편견, 종교, 정치, 이념이 사실은 사람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또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작가가 이제 오쿠다라는 작가인데 스톡홀름 메트로 이제 지하철에다가 작업을 해놓은 건데 스페인 출신의 작가예요. 이 작가는 삼성 광고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 광고 중에 하나가 그 어떠한 성당 같은 데에서 화려한 그 올림픽 시즌 때 그 했던 광고예요. 그래서 그런 광고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작가분을 또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고요. 오스제 고메즈라는 브라질 출신의 쌍둥이 작가예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작가들이 브라질 안에서는 거의 국빈 대접을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전세기에 실제 작업을 해놔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만든 이미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죠, 브라질에서는. 그래서 이 작가는 지금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셰퍼드 페어리와 앞다투는 랭킹의 작가인데 이 작가하고도 저희가 이제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 거의 이제 그 저희 쪽 그 프로젝트에 대한 좀 뭐랄까 그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유머스럽게 작업을 해요, 이 작가는. 그러네요. 네.
이 작가가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보고 있는 작가고, 네 번째로 또 보고 있는 작가는 전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분에서 두 분밖에 초대를 할수 없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두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작가들 중에서 다시 선정 절차가 네. 있겠네요. 네,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상황에 이제 저희가 그 이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봐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저희가 그래도 그 대중적으로 조금 더 이해가 편한 작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산 역사 전면을 색칠하게 네. 된그 작가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확정이 안된 네, 상태예요. 최종 확정은 아직 하진 언제쯤 않았고. 될까요? 저희가 지금 일정상으로는 9월 중에는 어느 정도 이번 달 안에는 도안 정리를 해서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청하고도 사실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철도청 안에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저희는 아마 10월 말 전에는 작업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도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작가들은 그 선정 대상에 포함이 안된 건가요? 저희가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연으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한국 작가들, 다음에는 해외 초청 작가, 그 다음엔 다시 또 한국 작가, 초청 작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래피티 아트를 선보여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해외 작가들하고 교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5년째 지금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해외 작가 파트로 돼 있고 내년에는 다시 이제 한국 작가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피티 아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흉물스럽고 더 무섭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좀 걷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초대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작가들은 사실 이게 그래피티 안에서 보면은 올드스쿨이라는 뭐 그런 버전도 있고, 혹은 이제 현대 미술과 결합된 버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데리고 오는 작가들은 현대 미술에 가까운 작가들이고, 이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가다 보면은 말씀 그대로 테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낙서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것도 몰래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건 다 여기에 보이는 작가들은 공식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도안을 가지고 시청과도 면밀하게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한통그 결과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일단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 처음에 그래피티 2015년도에 그래피티 할 때는 건물주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제가 인근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피티 작업이 된 건물은 조금 비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적인 상승인 거죠. 인지의 가치 상승. 네. 보산동에서도 언젠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저희는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지금 현재로 약간씩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도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신 그 대형 네. 그 이제 프로젝트, 대형 사업들이 끝나면 이 보산동을 홍보할 만한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건 이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장 큰그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예요. 그 교각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게 교각 아래인데, 저희, 보산 역사인가요? 네, 보산 역사예요. 보시면은, 이곳에 가면 사실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요소라고 봐요. 환경적인 요소는 그 거리 자체에 사실 녹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생을 했는데 두 번째가 저희는 좀 집중을 했던 부분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이 거리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기에는 좀 무서운 동네다라고 해서 지나가신대요. 빠른 걸음으로. 그 옛날에 유흥업을 하시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을 우리가 상점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문을 닫고 장사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꿔주자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고 집 속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그 주민들이 여기 와서 다른 어떤 상행위를 하셔도 되고 혹은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거라고 저희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드린 거고.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하나의 모듈로서 이 동두천을 상징하는 저희 모두 작업으로. 휴게 공간이라는 네. 말씀인 거죠. 네.
휴게 공간 및 이런 지나가는 보행을 막는다 이런 이론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지금 교각 하부는 그 보행 통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그 원래는 조경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됐던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상인들이 사실은 이용을 못 하셨던 거였고 시도 그런 접근을 못 하셨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공공미술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활성화되는 개방형으로 가능한 구조물들을 남겨놓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물고기는 네. 뭔가요? 이게 그 아까 궁금하셨던 두 명의 작가를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국제적인 그 중에 하나인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스톰이라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특이하게 바닥에만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작가는 추석 이후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네.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이런 어떤 조형적인 금붕어 같은 모습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패턴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냥 디자인 패턴처럼 점점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지역에 가시면 이렇게 크게 하나가 지금 교각은 밋밋한 교각인데 현재도 네. 밋밋한 교각인가요? 아니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호파레 작품이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그 이태리 조이스 작가가 있는 바닥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칼라도 맞춘 거고요. 네. 네. 그럼 그 앞으로 호파로의 작품이 있겠네요. 네. 그 맞습니다. 사이가 중간 네.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완공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하는 거는 2020년 5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20년 내년 5월. 네, 내년 5월. 그렇군요. 이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되면 뭐 홍보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좀 이렇게 실험적인 일을 한번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 문화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로윈 축제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3년 전에. 그리고 올해 또 그 축제를 해요. 근데 그 축제의 의미는 사실은 이 공공예술을 통해서 보산동이 바뀌는 것들을 보여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클럽데이라 그래서 그 보산동에는 내국인이 그 클럽을 출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클럽을 선정을 해서 내국인들한테 보여주자라고 해서 2016년도에 클럽데이라는 걸 가지고 할로윈 축제를 했었고요. 올해는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가는데 그 카니발의 부제가 가면을 벗다 해요. 네. 근데 가면 무도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제 동두천의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지촌이나 이미지나 혹은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벗겨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0월 26일부터 27일 동안 앞서 말씀드린 공공예술 프로젝트 1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를 그때쯤을 맞춰서 사람들한테 공개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축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산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동두천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경기문화재단이 사실은 이 보산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경기 북부의 전략적 거점이라고 보는 그 면이 더 클 거예요.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문화와 예술로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이야기로 파생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깝게는 동두천 그 보산동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동두천 두드림 뮤직센터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인디시티 더 크게는 동두천 음악문화 도시를 꿈꾸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대단히 큰 예. 프로젝트네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동두천 보산동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여러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그 기회가 아주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기영 경기문화재단 책임 하계 연구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하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